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7월의 통계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7월의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만 1,272대로 전월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1% 감소한 수치입니다. 1위 차종은 현대 소나타인데요. 소나타 8,702대 중 8세대 신형 소나타는 6,884대, 나머지는 택시로 판매 중인 소나타 뉴라이즈가 1,818대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기아 K7으로 지난 6월 말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 K7 프리미어가 7월에 신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죠. K7 8,084대 중 K7 프리미어는 6,047대, 기존 K7의 재고 물량은 2,037대로 신형과 구형을 모두 집계한 순위와 신형만 집계한 순위 모두 1위는 소나타, 2위는 K7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꾸준한 성적으로 국내 SUV 1위 차종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대 산타페가 차지했고, 4위는 하반기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주춤한 현대 그랜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세대 그랜저 IG 출시 이후 그랜저의 순위가 3위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5위 카니발, 6위 아반떼, 7위 모닝 등 현대기아의 인기 차종들은 변함없이 상위권에 포진했고, 르노 삼성 QM6는 지난 6월 부분 변경을 거치며 LPG 모델을 선보인 효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7월에 신차로 등록된 QM6 중 LPG 모델의 비율은 무려 59.3%로 가솔린 모델을 넘어섰습니다.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쉐보레, 제네시스 순서입니다. 상반기 내내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현대는 전월 대비 점유율이 3.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산차 브랜드 1위 자리를 유지했고, 기아는 K7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효과와 셀토스의 가세 등으로 전월 대비 점유율이 3% 증가했습니다. 8월에는 본격적인 휴가철로 인해 생산과 수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차 노조의 파업도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월에 급부상한 K7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효과는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흥행 돌풍을 예고한 셀토스는 소형 SUV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7월 말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세한 소나타의 기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7월에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9,691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0.1%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 감소했습니다. 1위 차종은 이번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어느덧 2인자로 굳혀진 BMW 5 시리즈도 어김없이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3위는 5개월 연속 수입 SUV 왕좌를 차지한 GLC, 4위는 물량 확보로 판매가 활발해진 S클래스가 차지했네요. 5위 렉서스 ES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일본 차들의 성적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유지하며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미니엣츠는 오랜만에 10위권에 진입했고, 폭스바겐 아테오는 물량 확보 이후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C클래스, GLA, CLS는 10위권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종이 6개나 이름을 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렉서스, 미니, 토요타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월보다 3.7% 증가한 점유율로 압도적인 수입차 1위 브랜드임을 과시했고, BMW는 다양한 차종들의 성적이 더해지며 점유율 20%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렉서스와 토요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3위와 5위에 올랐지만, 혼다, 닛산, 인피니티까지 모두 더한 일본차 5개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월 대비 32.2% 감소했고,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에서 13.6%로 6.4% 감소했습니다. 8월에도 일본차 브랜드들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7월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던 렉서스 ES 또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차 대신 독일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독일차 브랜드들의 물량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일본차들과의 희비가 다시금 엇갈릴 전망입니다. 7월에는 총 13만 963대의 승용차가 신차 등록을 마쳤는데요. 그중 순수 개인 소비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70.3%, 여성이 29.7%를 차지했습니다.
택시와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 법인 및 사업자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체 28.5%입니다. 개인 소비자 성별 현황에서 남성의 신차 등록 대수 상위 차종은 산타페, K7, 소나타 순서고요. 여성은 티볼리, 모닝, 아반떼 순서입니다.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소나타, 카니발, 그랜저 순서로 많았습니다. 신차를 많이 등록한 연령대는 50대, 40대, 30대, 60대, 20대 순서인데요. 성별과 조합하면 50대 남성이 17,75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 남성, 30대 남성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50대, 40대, 30대 순서로 높게 나타났네요. 7월에 소비자 현황에서는 기아 K7의 활약이 돋보였죠. 부분 변경 모델이 신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30대와 40대가 K7을 가장 많이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경우 20대는 K3, 30대와 40대는 티볼리, 50대는 아반떼, 60대는 모닝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7월에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산타페, 여성과 법인 및 사업자는 소나타를 가장 선호했고요.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소비자가 신차를 가장 많이 등록했습니다. 7월에는 K7의 활약이 돋보이긴 했지만 부분 변경 모델과 기존 모델의 재고 물량이 함께 판매됐기 때문에 신차 등록 대수가 워낙 많았는데요. 따라서 K7 기존 모델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효과가 줄어든다면 소비자들도 다시금 소나타와 산타페를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7월 한 달 동안의 외형별 차급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형별로는 세단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SUV가 3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해치백, RV, 픽업트럭, 쿠페, 컨버터블, 웨건 순서네요. 차급별로는 중형의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준중형, 준대형, 대형, 소형, 경형 순서로 신차 등록을 마쳤습니다. 외형별 세단 중에서는 소나타가 2개월 연속으로 그랜저를 제치고 가장 많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는데요. SUV는 산타페, 해치백은 모닝, RV는 카니발, 픽업트럭은 렉스턴 스포츠, 쿠페는 E클래스 쿠페, 컨버터블은 E클래스 카브리올레, 웨건은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차급별 현황에서 중형 1위는 역시 소나타가 차지했고요. 준중형은 아반떼, 준대형은 K7, 대형은 카니발, 소형은 코나, 경형은 모닝이 각 차급별 신차 등록 대수 1위 차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에는 국민차의 면모를 되찾은 소나타의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부분 변경 모델로 신차 효과를 발휘한 K7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세단의 비율이 높아졌죠. 8월에는 꾸준한 성적의 산타페와 더불어 새로운 소형 SUV, 셀토스의 흥행 돌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금 SUV의 점유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준준형 SUV죠. 투싼과 스포티지가 부분 변경 모델 출시 1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형 SUV 펠리세이드의 돌풍과 중형 SUV들의 활약, 그리고 소형 SUV 베뉴와 셀토스까지 등장한 가운데 묵묵히 길을 걸어온 두 차종의 성적표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1년 동안의 월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투싼과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모델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쳐 연달아 출시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고가 이뤄진 8월을 시작으로 집계했습니다. 투싼은 출시 초반 신차 효과를 발휘한 모습이고 스포티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후 투싼은 월별로 기복이 있었지만 1년 동안 44,878대, 스포티지는 꾸준함을 보였지만 1년 동안 34,336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해 만 대가량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스포티지는 단 한 번도 투싼을 넘어서지 못하며 개성 강한 서자의 한계를 실감한 셈이죠. 다음은 투싼과 스포티지를 선택한 개인 소비자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투싼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73.7%, 여성이 26.3%고요. 스포티지는 남성이 70.3%, 여성이 29.7%로 남녀 소비자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투싼과 스포티지 모두 50대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 40대, 60대, 20대 순서로 신차 등록 대수 자체는 투싼이 더 많지만 두 차종의 연령별 현황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투싼과 스포티지의 사용 연료 및 배기량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디젤 모델의 2.0 디젤과 1.6 디젤 엔진은 두 차종이 함께 공유하지만 가솔린 모델의 경우는 투싼은 1.6 터보, 스포티지는 2.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가솔린 모델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차종 모두 2.0 디젤 모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판매의 주력임을 수치로 증명한 가운데 투싼의 가솔린 모델 비율은 25.1%로 4대 중 1대에 달하는 반면 스포티지는 18.6%로 5대 중 1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장착한 투싼의 가솔린 모델이 출력과 연비,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의 동시에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됐던 투싼과 스포티지가 1년 동안 기록한 성적을 살펴본 결과 두 차종 모두 꾸준한 신차 등록 대수를 유지했지만 점차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소비자 연령대는 매우 흡사했고 투싼의 가솔린 모델 비율이 스포티지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SUV 전성시대를 맞아 다양한 차급의 SUV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준중형 SUV를 위협할 정도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셀토스 등의 소형 SUV들이 화력을 펼칠수록 투싼과 스포티지는 신형 모델 출시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의 통계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8월의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